가장 프로이트가 우리에게 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본 개념 중에 하나가 무의식적 동기에 대한 얘기죠. unconscious motivation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동기가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속하는 동기가 있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의 어떤 충동이나 우리의 소망이나 욕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이 우리 의식에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이게 의식 속으로 받아들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 무의식의 세계에 있다는 것은 우리 의식 속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나 소망이나 충동이나 욕동 이런 것들이 의식에 들어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거죠. 의식 속에서는. 그래서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 영향을 주고 있다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해서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억압된 욕동이나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정서일 수도 있겠고 소망일 수도 있겠고 이런 무의식의 이드 속에 보통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 이드 속에 있는 드라이브 데리버티브스라고 욕동 파생물들이 억누르고 있으면 아무 힘이 없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억누르면 되는데 억눌리고 있지만 실제로 이 힘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 세계, 특히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사고나 행동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의식으로 가져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물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사고나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 그 동기, 무의식적 동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사이코 다이내믹한 정신 역동적인 부분이죠. 무의식에 있는 것이 그대로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억압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억압해놓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것 자체는 우리의 의식 밖에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고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부분이 프로이트가 봤던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죠.